1953년 9월 13일, 일본의 인권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인 후세 다스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와 사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농민,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와 한반도, 타이완 등의 식민지에서의 민족, 민중의 권리 보호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항일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아주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생전 그가 보여주었던 공로에 보답하고자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